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화려하고 재미난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할 수 있어서 화병 두 개를 활용하는 화병꽂이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늘 2단 화병꽂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담쟁이입니다. 레몬트리. 여기 제가 고무줄 해놓은 데 있죠. 여기에 레몬트리와 그리고 이 담쟁이를 먼저 끼워 넣어 줍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주고, 담쟁이와 레몬트리를 고무줄을 활용해서 바깥면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주었어요. 여기에 저는 이끼 준비했습니다. 이끼. 이 이끼를 바깥쪽에 덮어준다 생각하고 장식을 해줍니다. 철사로 이 이끼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다른 면에 이끼를 올려주고 이렇게 이끼를 활용해서 겉면을 또 살짝 가려주었습니다. 큰 화병 준비해서 이 화기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제가 줄라이비 준비했어요. 줄기를 넣고 겉으로 둘러줍니다. 아래쪽에도 됐어. 저는 여기 먼저 구문초 준비했습니다. 짧은 거는 아랫단에다가 넣어주고요. 아까 쓰다 남은 레몬트리와 그리고 담쟁이를 안쪽 화병에 좀더 이파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물에 들어갈 줄기 이파리는 다 제거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화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냥 생긴 대로 툭툭 빠져나오게 아주 가볍게 그냥 툭툭 넣어주면 됩니다. 담쟁이도 좀더 들어가고 접시꽃.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접시꽃은 한번 피면 그 하루 동안 예쁘게 폈다가 져요. 그래서 이거 사실 때 당장 오늘 쓸거 아니면 적당히 오므라져 있는 거 이제 피려고 하는 그런 걸 사야 되지 다펴 있는 거 사면 그날 써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예쁘다. 접시꽃 작년에 제가 봄에 썼는데 이렇게 추울 때이 접시꽃을 만난다라는 게 좋기도 하면서도 의아스럽더라고요. 아, 그 좋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늦게 나와도 되는데. 둘러주면서 어디에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이 제가 보이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쪽에서 다 각양각색으로 어디에 이렇게 딱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화병꽂이를 합니다. 제 눈에는 포도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새등이라고 합니다. 새등같이 생겼다고 새등이래요. 특이하고 예쁘죠?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건 길게 써야죠. 그래야 제맛이지. 그리고 바깥에도 하나 넣어볼까? 바깥 유리병에도 물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이 꽃을 꽂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등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접시꽃과 새등의 조합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담쟁이 열매도 그렇고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아네모네. 이 사이사이에 아네모네를 넣어주겠습니다. 어우, 너무 이국적이야.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싱그럽고
화사하고 너무 러블리하지 않는데 그 사랑스러운 느낌이 막 있는. 근데 정원도 막 당겼어. 그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꽃의 세계는 정말 광범위하게 다 좋아하거든요. 싫어하는 그 종류의 스타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때그 담고 싶어 하는 게 꾸밈이 없는 듯한 그 말강냥이 같은 그 털털한 느낌과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소녀의 그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싱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이 향기롭게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막 묻어났으면 좋겠고 이 조합이 전혀 안된이 형용사의 글들이 막 모여지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게 오늘 하는 지금 오늘 지금 이 느낌이 그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싱그럽고 근데 뭔가 꾸밈이 없어 보이고 근데 너무 예뻐. 지겹지 않아 않는 그런 화병꽂이 같아 보여. 아 저도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여튼 오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앙에 하나 툭 집어넣어주고 클레마티스입니다. 튤립. 이제 이 튤립도 안쪽에 깊게 넣어서 저기 길게 바깥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두 개, 세 개씩 모아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클레마티스. 너무 예쁘겠죠? 상상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보지도 않았지만 느낌상. 아, 그래. 이건 너무 어울리겠다. 클레마티스 줄기 밑에 물에 완전 들어가도록 꾹 눌러줘야 됩니다. 아니면 금방 처져요. 이 클레마티스가 아주 얇은 줄기이지만 생명력이 정말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줄기를 깊게 잘라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한 두, 세 시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막 자기들이 이렇게 힘겹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윗공기가 너무 따뜻하면 또 좋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 클레마티스는 정말 오랫동안 볼수 있는 꽃입니다. 안쪽에 깊게 또 들어가고. 야생꽃 너무 예쁘죠? 술탄. 뒤에 이 몽우리가 너무 예뻐요. 오늘 꽃은 정말 싱그럽네요. 색감이 이 보라색이 싱그럽다라는 느낌이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아네모네나 클레마티스 그리고 접시꽃의 이런 색감들은 포도같이 싱그럽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보라 색깔은 왠지 모르게 우아한 느낌인데 되게 그냥 싱그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오늘은 좀 꽃하는 맛이 아주 절로 흥겹게 나오네요.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몽우리도 같이 활용하면 더 멋지게 이 화기꽂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래쪽에 몽우리를 넣어주고. 헬레보루스. 라그라스입니다. 헬리우루스는 아래 병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꺾어서 이렇게 담쟁이 꽃 이파리 사이에다가 헬레보루스를 넣었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담쟁이가 막 붙어 있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그 사이마다 잔잔한 꽃들이 막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느낌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그
모습들을 화병꽂이나 센터피스에 고스란히 한번 넣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달라 보이지만 내 상상을 계속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맛깔스럽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놔두면 예쁠까 보다는 내 상상력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신다면 나의 그 개성이 묻어나는 어떤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그라스. 추워. 추워요, 추워요. 히터를 틀어도 추워. 오늘 툭툭툭툭 두세 개 한 번에 잡아서 라그라스를 넣으면 저는 약간 더 들판, 자연스럽다? 네이처스럽다. 자연의 느낌이 더 묻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온실이 아니라 약간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라그라스 같이 이런 들풀을 쓰면 확실히 그 느낌이 묻어나요. 아우, 예쁘다. 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 2단 화병꽂이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애정하고 좀 길고 멋진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에는 저는 이 2단 화병꽂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이거에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내가 원하는 소재도 쓸 수 있고 정말 예쁜 꽃들을 마음껏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화병꽂이인 것 같아요. 이제 6월이 올 것 같은 이 싱그러운 화병꽂이 보시면서, 네, 여러분 오늘도 안 달려 보입시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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